저도 이거 제가 뽑은 게 아니라서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요. 그때에 뭐 그냥 추억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봐주세요. 할아버지인가요? 우리 할아버지인가? 저기 계시네. 일본어가 보이네요. 그죠? 글도 잃어버리고, 나라도 잃어버리고, 희망도 없이. 이 희망가가 찾아보니까 그때 그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너무 낙담하고 그냥 뭐 희망 없이 막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거를 경계해서 이걸 일본에 있던 뭐 제가 거기 작곡가 이름을 썼는데 선교사가 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밝혀지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에요.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이 화면은 이렇게 가면서 일단은 제가 우선은 저 작곡가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또 성악가들도 있고, 그래서 그냥 합창. 사실 좀이 곡하고 분위기는 잘안 맞지만, 우리 편곡해서 이거 합창으로 우리 연주하고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보시고, 제가 뭐 박수 많이 치면 앵콜 하겠다 그랬는데, 많이 안 치시는 것 같으니까. 안 쳐도 제가 노래방을 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희 연주를 듣도록 할게요.
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평생에 가질 수 없는 귀한 기회를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. 이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반주, 생음악에 맞춰서 노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함께 노래를 하려고요. 그래서 우리 성악가들도 전부 다 이제는 그냥 멜로디만 해서 다 같이 가사가 거기에 있어요. 우리 여기다 띄웠으면 좋았는데 그 준비를 못했어요. 그러니까 가사가 그 프로그램 에필로그 그 밑에 있습니다. 지금 신나게 지금 아까 귀가 막 너무 힘들었던 거 여기서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